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하루 만에 22% 폭락하면서 시가총액 5조 4천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 고의적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최종 결론이 임박해오면서 우려감이 증폭됐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해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먼저 내일 열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증선이 전망 어떻습니까? 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내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지난 2015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고의적인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증선위가 2대주주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공시 누락한 데 대한 고의성을 인정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금융감독원 감리의 핵심 지적사항인 회계 처리 변경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인정할지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이 나면 주식시장 시가총액 순위 4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거래가 즉시 정지되고 상장 폐지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네, 이런 우려 때문에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주가가 어제 크게 떨어졌는데 지금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오전 한때 9% 이상 급등하면서 31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22.42% 폭락하며 시가총액 5조 4천억 원이 하루 새 사라졌는데요. 오늘은 다시 반등하면서 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던 제약, 바이오주들도 대부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장중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 신라젠은 0.3% 오른 6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